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걷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근무 중에 또는 생활 속에서 걸음을 움직이는데 걸음걸이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각 잡힌 외모라든가 이런 모습을 평가할 수 있겠죠. 근데 걷는 모습 속에 정말 발랄하고 씩씩하게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깨가 쭉 처진 상태로 힘없이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좌우에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걸음을 걷는 형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절도 있는 걸음걸이, 군인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근무 중에 정말 힘차게 박력 있게 걷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선 제가 비근한 예로 좀 이렇게 흔들거리는 걸음걸이를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고 그거를 시범을 한 세 가지 정도 보이고 또 바른 자세로 걷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균형이 좀 흐트러진 걸음걸이로는 이렇게 팔을 한쪽 팔은 고정을 두고 한쪽 팔만 움직이는 이런 걸음걸이를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한쪽 팔만 움직이는 거의 이런 걸음걸이도 있고요. 또 한 번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축 처져가 힘없이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쳐박게 걷는 걸음걸이도 있고요. 또 근무를 나서면서 씩씩하고 좀 발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좀 상체가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힘없이 걷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걸음걸이도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올바르게 걷는 걸음걸이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를까요? 먼저 시선은 약 15도 상방에 약간 위로 수평보다 약간 위로 시선은 좀 고정을 시키고요. 보폭은 평상시에 걸음걸이보다는 조금 넓게 이게 뛰면 좀 박력이 있고요. 속도는 아까 앞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약간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것이 더 박력 있어 보입니다. 자,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손도 너무 거들거리지 않게 좀 평상시보다 조금 움직이는 형태로 보여주는데 자, 보폭을 좀 이렇게 많이 띄우고요. 상체를 띄우고 이렇게 걸어주신다면 올바른 걸음이 되겠는데 속도가 조금 더 빠르면 더 박력이 있겠죠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밝은 인상과 시선 상방 15도 갖추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걸음걸이를 평상시에 자기 생활 습관하고 박력 있고 절도 있고 규칙적이고 힘있게 걷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